안녕하세요. 부산대 파고다 리얼토익의 명품 MC 엘박입니다. 자, 토익할 때 단어 바꾸기, 패러프레이징이 얼만큼 중요한지는 두말하지 않아도 모든 학생들이 다 잘 알 텐데요. 특히 파트 3, 4를 푸실 때는 귀에 들리는 단어와 또 시험지에 적혀있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의미별로 바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를 한 번에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revise 이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단어를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자, revise는 뜻이요, 수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 이 단어의 명사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생긴 거는 비슷하지만 소리가 조금 다릅니다. 동사는요, revise 이렇게 되고요. 명사 모양은요, revision. 가운데가 revision이 아니라 revision.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정이라고 바꾼 명사를 앞에 make와 함께 같이 붙였으면, 자, 직역하면 수정을 만든다. 즉, 전체 하나가 수정하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통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소리도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지 LC할 때도 여러분이 도움이 되겠죠. 그 외에도 어떤 단어로 또 바꿔 쓸 수 있냐면 수정은 뭔가 변경하고 바꾸는 거니까 change 이 단어로도 바꿀 수 있겠고요. 또는 편집하다 edit 이 단어로도 바꿀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update 이 단어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번에 쭉 묶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큰 소리로 우리 따라하면서 이 단어 꼭 머릿속에 소리와 함께 같이 넣어봅시다. 자, 처음부터 위에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Revise. Make a revision. Change. Edit. Update. 머릿속에 딱 넣어두셨죠? 그래서 토익 하실 때 귀에 revise가 들리고 시험지에 make a revision 혹은 change, edit, update 이런 단어로 시험지에 적혀 있다면 고민할 것 없이 바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